도전하는 젊음이 아름답다. 4세 꿈이 현실로. 배틀 신화 참전. 공정하다. 바르다. 날카롭다. 저희 배틀 신화가 추구하는 그런 모습. 자, 지난주 레팅카에서 아주 멋진 공연을 보여주었었던 우리 배틀 신화 1기 도전자 30명. 이번 주에는 그들은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배틀 신화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과연 스티커를 많이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2의 신화가 되려면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 그리고 열정이 무엇보다도 더욱더 매주 많아져야 됩니다. 자, 그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노력과 연구들을 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가 오프닝에 단독샷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저는 오래 가져가고 싶습니다. 자, 저와 그분들만이 아닌 배틀 신화의 정신적인 후원자이며 그들이 없이는 배틀 신화도 없다! 바로 신화를 함께합니다. 지난 주말 난생 처음 관객들 앞에서 배틀 신화 1기생들. 이날의 공연은 팀워크 강화와 함께 5월 결선 무대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요한 미션인 만큼 이들의 첫 공연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이 있었으니. 배틀 신화. 이곳은 엔디가 출연 중인 한 예능 프로그램 녹화장. 개성과 키를 발휘한 온몸을 던져 촬영에 임하는 앤드. 환한 미소가 매력적인 그가 배틀 신화 제작진에게 긴급 호출을 보내왔다. 안녕하세요, 신화입니다. 여기까지 찾아주셨는데요. 지난주 전지 씨의 팀워크를 테스트하기 위한 미션. 다섯 팀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팀이 결선 무대에 잼곡으로 선정이 됩니다. Like 레팅카 공연 정말로 즐겁습니다. 이제 결선 무대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무대 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조금 아주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명이 자기 파트에 나가서 노래를 하면서 다 끝나고 들어야 되는데 하다가 동시에 그냥 중간에 나와버리니까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조금 아쉽고요. 또 박충기 분은 정말로 안무를 안 해오신 것 같아요. 좀 많이 틀린 게 제 눈에 이렇게 계속 한 네다섯 번이 딱 눈에 띄었습니다. 모르긴 외워라. 팀은 너무 근무적으로만 가는 것 같아서 뭐 예를 들어 한 명이 랩을 할 때 그 제스처라는 게 있었으면 조금 더 포인트를 얻지 않았을까 싶어요. 누가 랩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같이 다 똑같이 치면은. 그러니까 그게 눈에 딱 띄지가 않잖아요. 저는 자기 파트 때는 정말로 그 제스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김혜리 씨는 정말로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카리스마 보니까도 좋은데요. 살짝 미소라든지, 네, 민우 형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 무대 매너 딱 이렇게 하면서 막 정말로 치다가 딱 웃고 진짜 할 때는 또 딱 카리스마 이렇게 하고 그게 저도 잘 안 되지만 거울 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진감 씨가 보는 것 같아요. 웃으면서 춤을 추면서 원래는 딱 시선이 있습니다. 그 춤을 출 때 뭐 예를 들어 오른손을 뻗는다 그러면 오른손 같이 이렇게 같이 보거나 아니면 반대쪽을 보든가. 근데 춤을 출 때 컨센서 왼쪽을 보는 것 같아요. 이 프로 부족한 표정 연출. 이상민 분은 정말로 이 팝핑이 좋고 그 춤 출 때 팝핑을 해도 전지 씨도 보면 딱 팝핑할 때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인상을 너무 쓰면 좀 보기에 무섭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14살 김혜리 씨도 정말 대단합니다. 여자분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 파킹이라는 게 저도 그때도 보셨거든요. 그런 거요. 좀 아쉬운 게 뭐였었냐면요. 틀리지는 않으셨는데 계속 웃고만 계시니까 원래 파킹한테 웃고 계시면 옆에 분은 정말로 딱 인상만 계속 무섭게 인상만 짓고 이게 좀 섞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그냥 카리스마로 뭐 딱 파핑을 해주셨으면 무대 카리스마 보죠. 저도 예전에 연습 기간에 춤출 때도 표정 관리를 잘해라 항상 매니저 형이 야단치면서 고쳐라 고쳐라 계속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루는 춤을 추면서 비디오 카메라로 제 얼굴만 찍었습니다. 춤은 안 찍고 그럴 정도로 무대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사리미소 아니면은 춤 개인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로 그 근무의 그 외에 다른 안무를 자기가 혼자서 딱 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랩을 하면서 그 노래에 맞게 그리고 또 그 자기 파트에 맞게 예를 들어 혜성이 형이 안 될 거야 하는데 갑자기 야 작게 하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번씩 나가면서 그 개인기들을 조금씩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예를 들어 퍼펙트맨 하면은 혜성이 형의 발차기라든지가 제일 뭐 이렇게 포인트잖아요. 딱 그럴 때 무대 한 명만 발차기 딱 멋있게 해주고 그리고 딱 뭐 나머지 다섯 명들은 이렇게 앉아서 다시 올라오면서 근무를 다 마치신다든지 그런 포인트 그런 게 제일 중요했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정말 좀 아쉽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개성이 문제로다. 아무리 틀렸더라도 그냥 주저앉지 말고 정말로 그냥 정말 이렇게 딱 이렇게 자신감 가지고 틀렸으면 어때? 하면 되지. 그게 딱 이렇게 그 마음 그 자세 그런 게 좀 있어야지만 정말로 안 떨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무튼 그러지 말아야지. 저 엔지는 곧 있으면 또 촬영을 또 하러 갑니다. 아 근데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조금씩 고쳐가면서 그리고 정말로 긴장감 없이 하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 무대의 매너 제가 말씀드린 거 한 몇 가지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조금만 그런 점들을 고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저 앤디는 이제 촬영장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로 공평한 투표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잘 보셨죠? 여러분의 선배이기도 하고 제 친동생 같기도 하고 저한테 거의 쌍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무대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잘 설명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점 잊지 마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또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유심히 잘 관찰하시는지 지금부터 보시죠. 제2의 신화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 가창력. 이를 위해 최고의 트레이너들이 나섰다. 일명 프로듀서계 장동건 박창현. 플라이트 더 스카이의 리싱류, 동방신기의 허브 등의 감미로운 노래로 소녀 팬들을 자극하는 작곡가. 이렇게 집에서 많이 훈련을 해오세요. 우리가 야구나 뭐 농구나 이런 거 할 때요. 댄스 트레이닝과는 달리 학구적이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보컬 트레이닝. 순차적으로 진행되지만 프로듀서 박창현과 함께 배틀 신화 1기생들의 보컬 트레이닝을 맡은 또 한 명의 트레이너가 있었으니 반갑습니다. 박근철. 조성모의 못난 한마디의 작곡가. 냉정한 카리스마가 일품인 작곡가. 다 반에서 보컬 트레이닝을 받는 배틀 신화 1기생들. 그들을 바라보는 신화의 생각은 패션 리더다운 모습으로 신문사에 나타난 민우. 사진 촬영과 인터뷰도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잊지 않고 꼭 챙기는 것이 있었으니 제가 오늘 또 정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정보냐고요? 뭐냐고요? 나의 눈에 속일 수가 없지. 아 미안해요. 눈이 좀 부었어.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레슨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카메라 안에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노래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지 한번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응? 한번 봅시다. 맞아. 봅시다. 김대윤이 누구야? 어린 박해진이 별명이고.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목으로 부르는데요, 노래를. 이렇게 힘을 줘서. 우리말 전달하는데 문제가 있다. 너무 네가 폼을 잡으려고 발음을 너무 굴리네. 어린 박해진은 아닌 것 같아. 어우, 선생님 정확히 짚어주시는데요? 그대 위해 우리의 또 다른 귀엽다. 사랑은 또 다른. 에리는 아직 덜 컸다, 목소리가. 애기 목소리 같아. 사랑인걸, 사랑인걸, 지워봐도 사랑인걸. 자신감을 많이 가져야 돼요. 배트신화라면 신화 같은 친구를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들은 사람은 전혀 기대치가 전혀 없네? 남자든 여자든? 선생님 지금 지도 싶으시면 지금 기대치가 전혀 없다고.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지? 아무도 없는데? 지금 앉아서 박수 치는 사람도 계속 보는데, 이게 나이가 여기 어린 친구든 많은 친구든 간에, 글쎄, 이건 아닌 것 같거든, 진짜로. 박충현은 뭐야? 하지만 너 속은 네 손만으로. 충기가 그나마 잘한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네, 음악대는 낮은데, 이렇게 좀 자기 성대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소리거든요. 소리가 되게 좋다. 몸을 올려놔는 것 같아. 소리 좋다고 선생님 들었잖아요. 전 지금 딱 듣고 그런 거예요. 이 경화? An audition. 꼭 보게 될 거야. 내게 꿈을 꿨으니 오그렇게 오그렇게 날 찾을 거야. 오오오오 찾게 될 거야. 자기를 꼭 그렇게 찾길 바래요. 독특한 청풍으로 노래를 불러서 옆에 친구들이 웃음을 짓겠는데, 맞아야 돼요. 너 지금 내 형이 지금 기억했다, 지금. 너 딱 걸렸어. 피식했잖아, 웃었잖아요. 웃으면 안 돼요, 진짜. 그게 정말 기분이 나빠요. 제가 노래 부르고 있을 때 혜성이가 피식해갖고 제가 혜성이 때린 적 있어요. 진짜로. 공개한다, 이거. 신문에 나갈 것 같은데. 겸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솔직히 노래를 배우고 춤을 배우기보다는 연습했을 때 겸손을 배웠어요. 인사를 먼저 배우고, 남들에게 배려하는 마음 먼저 배우고, 그런 준비 자세들이 되어 있어야지만 자기가 연습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부르고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프로다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기분 나쁘거나 기분이 좋거나 그런 거를 잘 감추고 자기가 자신을 다 다스리면서 겸손한 그런 자세로 배틀 신화를 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확실치 않은데.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see me running. 나른데 Feel my wing and fly away. 감사합니다. 특히 비트박스라고 쓰지 마. 행복만 줄게요. 그대가 그대 곁에서 영원히. 딱 봤어요. 근데 장난기 껴서 보는데 목소리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네. 앞으로 한 4, 5년 계속 연습하면 20살 때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진태와 네. 사라져봐. 사라져 내가 좀 좋아하겠습니다. 남자답고 시원해 보이면 내가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야.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오늘도 잠안오. 태화 괜찮은데요? 한마디 그대 사랑합니다. 일단 자세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세를 볼 때 어깨를 보거든요. 가슴 어깨 이렇게. 겸손이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정말 딱, 진짜 딱 반듯한 자세. 그 자세로 노래를 부르는데, 되게 노래도 잘하고, 이것도 일단 쌍꺼풀이 없네요. 그래서 좋네요. 인물도 좋은데요? 내가 이걸 멋있게 해봐야겠다고 아직도 그걸 느끼고 있다면 그때는 아직도 안 좋은 거야. 일단 발전기가 나오는 연기해봐. 네. 저는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미칠 듯 사랑했던 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누구는 뭐 노래 부를 때 목소리 안 꺾이나? 더 이상 사랑이라 변경해 너를 겨울 굉장히 감정이 푹 빠져있는 친구인데요. 네가 이제 어떠한 의도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애절하게 분리하고 그런 걸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 이런 결과가 올 것 같으니 음정 자체가 너무 불안한데 많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좀 다듬어라. 전부 다 알겠지? 눈빛을 살짝 가져. 잘하자. 쭉 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영화 하나 추천할게요. 시간 나면 이 영화 꼭 보세요. 코치 카터라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혹독하게 코치를 해요. 말만 실수해도 푸시업 500회, 뭐 1000회. 저 그걸 보고 그렇게 저도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진짜요. 뭐 왕복 달리기 1000회, 2500회, 뭐 진짜 영화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지만 정말 진한 감동을 했을 때는 한 친구가 나쁜 길로 빠지는데 농구를 다시 또 하고 싶어서 그 학교에 농구부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혹독한 벌칙, 예, 2500회, 네, 푸시업 2500회, 뭐 그런 거 계속 끝까지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이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딱 그러는데 한마디 하는 게 우린 팀이잖아요. 우린 팀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 감독님께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잖아요. 다 자기들이 다 하는 거. 그때 진한 감독님의 물결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첫 번째, 뭐? 겸손. 두 번째, 뭐? 코치 카터? No.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팀이라는 거.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팀이라는 그런 생각을 꼭 하고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배틀 신화, 화이팅! ...제 아주 혹독한 트레이닝에 들어간 우리 배틀신화 일기 도전자 30명들. 이 형으로서 오빠로서 좀 힘들었고 조금 뭐랄까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찬합니다. 많이 뭐 야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누굽니까? 배틀신화 MC 잠시 들어가서 이 친구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을 벗어놓고 이 맨발로 열심히 연습하는 친구들 너무 반가운데 절 보고 반가워할지 안 반가워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요. 보고 싶었어요. 일주일 동안 다른 방송을 하더라도 배틀신화 우리 그 30명만 체감 많이 했어요. 거짓말. 지금 연습들도 충분히 많이 한 것 같고 또 제가 온 시간이 다행히도 휴식시간 같은데 이왕 휴식시간 하는 거 우리 한번 재미있게 한번 휴식시간을 보내보는 거 어때요? 재밌게요! 자! 인기투표 이름하여 너의 왼발을 뽑아! 솔로반 제2의 신화로 활동할 도전자들. 이들은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한 팀이 되어 더 큰 에너지를 발산해야만 한다.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멤버가 있을 텐데 배틀신화 1기생들이 꼽은 최고의 팀원은 과연 누구일까? 앞에 주인장도 껴들 수 있어요? 찍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다들 잘해가지고. 저 되고요.
스탠스 있었던 진용이 형하고요. 선호 형이랑요. 진감이 형이랑 네, 대규. 누구 빠졌다고 손해하는 거 아니야? 아 맞다, 승현이. 대규나 선호 형, 승현이. 자, 아, 너의 멤버를 뽑아라. 아,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아, 본인과 같이 멤버를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끼 투표를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배틀 신화 1기생이 뽑은 너의 멤버를 뽑아라. 강대규, 노현호, 문준영, 이설민, 정보경, 진태와 당첨.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사진에 스티커를 붙여줄 때 얼굴을 가리거나 이상 망측하게 표현을 한 분이 있는데 여기 박진 이름이 그 다음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여기 진태화군은 얼굴 자체가 다 가려졌어. 야 이게 여러분들의 약간의 질투가 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도전자들 간의 경쟁심이 은근히 드러났던 투표를 마치고 배틀 신화 1기생들은 5월 결선 준비에 들어갔다. 오직 12명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특권. 네, 가수의 꿈이 현실로 나타난다. 배틀 신화. 자, 이제 배틀 신화 1기 30명이 이제 다음 주 결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선 무대에서는요, 여기 있는 30명 중에 단 12명만이 아쉽게도 결선 무대에 올 수 있습니다. 결선 무대 라인업은요, 시청자 여러분의 투표와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의 투표가 합산이 돼서 결정이 되는데 5월 23일에 투표가 마감되면 1위부터 12위까지 12명만이 9월 결선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중에서 누가 결선에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30명 모두가 결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결선 무대에서 여러분이 부를 노래와 또 댄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신중한 선택과 결정 지금부터 노래냐 댄스냐 30명의 결정 렛츠 렛츠 결선 무대에서 자신의 끼를 100% 보여주기 위한 배틀 신화 1기생들의 선택 노래냐 댄스냐 배틀 신화 1기생 중 노래를 선택한 13명에게 본격적인 1대1 보컬 트레이닝 시간이 주어지고 진땀나는 1대1 보컬 트레이닝 스타트! 보컬 트레이닝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저 활동도 바쁘지만 꼭 챙겨서 이렇게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서 한번 한 번씩 저도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안 보고 있는 줄 알았죠? 열심히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잠을 좀 설쳐가지고 피부가 이게 어젯밤에 이렇게 여러분들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메모를 해봤어요. 박찬현 씨가 직접 이렇게 다 말씀해주셨네요. 모르시니까 그 지금 같은 생각에 작곡가 오세요? 설마 같은 생각이 떴던데 그 유명한 노래 작곡가를 모르시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 가사를 틀려서 살다가 아니 긴장해서 그런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너무 모창하는 스타일이에요. 남의 목소리를 자꾸 따라하다 보면은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릴 수 있을 수도 있어서 우리 강대규 선수는 노래를 웬만큼 하시니까 앞으로 SG워너비 노래는 금지입니다. 노래를 자꾸 따라하시다 보면은 그 본인의 색깔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목소리도 되게 멋있으시던데 네. 섬세함이 좀 부족해요. 초 지금은 아래에서 위로 살짝 올라가죠. 너무 어릴 때부터 가요를 따라하다 보면 네.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김태희군은 아직까지 자신감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느낌을 전달하는 그런 게 아직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노래에 감정이 없이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도 모르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가사가 분명히 그 느낌이 있거든요. 정말 죽을 만큼이라면 정말 죽을 만큼 불러야 되고 내 거친 생각과 어렸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는 음만 높이 올라가면 노래 진짜 잘한다고 막 인정해주잖아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고음 낼 때 소리가 너무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고음보다 차라리 좀 낮은 음을 택해서
그 음처리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귀엽게 생겼어요. 자신감이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도 잘생기셨는데 선생님한테라든가 자신 있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혼자서만 부르지 이제는 성향은 너무 좋고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걸 쓰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기교를 부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눈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Never forget the way every time I know my 음성표현을 잘하는 편에 속하고 애드립 라인에 관한 그런 음처리도 굉장히 깨끗해서 좋네요. 뭘 다듬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서. 네. 목소리 잘 유지하셔야 돼요. 아, 이런 허스키한 목소리가 좀 그 자기 매너리즘에 빠져서 더 진해지고 허스키해지다 보면은 그 사실 조금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기대됩니다. 목소리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마치 그 아마 그 한 중학교 다닐 때 별의 목소리가 이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친구 노래 들으니까 굉장히 아쉬운 점이 너무 많네요. 노래 못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포인트도 너무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흉내만 낸다는 느낌밖에 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노래 굉장히 잘하네요. 진태화. 그렇죠. 춤 그때 처음에 친구죠. 기억이 나는데 노래도 굉장히 잘하네요. 잘하고 역시 요즘 친구들이 원하는 요즘 그 여자분들이 원하는 얼굴 잘생기신 것 같아요. 사실 그 우리 진태하고처럼 생긴 얼굴이 조금 관리 안 하면 날라리처럼 생긴 얼굴이거든요. 근데 아주 그 좀 착실하게 살아나가면서 그 연예인에 대한 꿈을 잘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그 매력적인 얼굴과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태하고는 자기 관리에 철저하게 신경 쓰기 바랍니다. But I guess my best wasn't good. 우리 친구는 노래 굉장히 잘하네요. 고기환 씨 목소리 멋지더라고요. 조금 안타까운 건 이제 모창이 환희 씨, 임재범 씨가 써 있는데 색깔 좀 비슷해요. 이렇게 뭐 just once 뭐 하는 게 나는 힘내는 못 내겠는데 좀 더 자기만의 색깔을 좀 가질 수 있는 걸 연습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노래 잘해요. 앞으로 잘하면 어떡하냐고요. 노래를 너무 목으로 부르네요.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납니다. 잠깐만. 부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지나는 것 같은데. 노래한다고 사고. 아. 그렇게 안 불렀잖아, 아까. 그렇게 안 불렀잖아. 처음에 저는 많이 연습을 했어요. 저도 음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는데 음을 잘 못 맞추고 근데 동요 부르듯이 최대한 기교를 빼고 그것도 어렵거든요. 어렸을 때다 보면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저는 그걸 고쳤어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사랑하기는 했었나요. 딱 이 친구가 부르는 거랑 바로 전에 그 친구가 김현주 씨가 부른 거랑 차이가 나는 게 노래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이 친구에서는 약간의 그 노래 부를 때 약간 그래도 안정감이 느껴지는데 김현 씨 노래 들으면 잘하긴 잘하는데 뻗은가 모르게 불안하지 않은 딱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I wanna love to you. I wanna love to you. 이거는 노래하면서 예의가 안 되잖아요. 잠깐만 말도 안 돼. I wanna love. 이 노래 하다가 어제 코를 이렇게 들이마실 수가 있어요. 깜짝 놀라. 제가 이름 좋아요? 아니라면 내 사랑이야. 이렇게 부르면 어떡해. 너무 발음이 안 좋아요. 발음이 안 좋아요. 그래도 긴장하지 않네요. 이 친구는. 자신감이 있어서 되게 좋네요. 네, 자신감에 화이팅을 보냅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좀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우, 재밌었어요. 박근철 씨와 박창현 씨가 여러분들 트레이닝에 나섰다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어쩌면 정말 엄청난 행운입니다. 굉장히 큰 기회를 얻은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여러분들 단점만 꼬집자면은 하염없이 꼬집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가도
제 단점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보니까 그런 거고 자신감 잃지 말고 열심히 배워나가면서 자기 색깔 찾아나가다 보면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셔갖고요. 꼭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경선 때까지 긴장 놓치지 마시고 그 에너지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화이팅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한시연 월 결선 무대에서 댄스를 선보일 17명의 도전자들은 화려한 스테이지를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 그러나 무대에 설 수 있는 사람 단 12명뿐.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노래는 자신 있어요. 죽기 살기를 연습을 해서 12명 안에 들어야 한다는 제 부족한 점을 느끼고 오기가 생기면서 그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허무한데 되게 마음은 상하고 그럴 것 같아요. 다들 떨어진다면 너무 슬프네. 근데 저는 허무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냥 저도 여기서 많이 배운 게 있고 간절해요. 정말 오디션 전쟁 배틀 신화 월 결선에서 댄스를 선보인 17명의 도전자들은 밤낮없이 연습에 몰두했다. 한편 이들의 움직임 주시하는 이가 있었으니 새벽 2시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녹화 중에도 계속해서 배틀 신화 카메라를 찾았던 전진.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네, 제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저희 멤버 또 MD 군과 함께 또 촬영을 하다가 지금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재즈 댄스를 한 또 자료가 있다고 하길래 MD 군을 먼저 보내고. 네,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 카메라 안에 그 영상이 다 담겨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검사를 샅샅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연습을 잘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저희 멤버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리님, 항상 기본적으로 패럴렐 11자를 벌리세요. 지금 그대로 기초 훈련부터 배우는 것 같아요. 기초 훈련부터 배우는데, 왜냐면은, 숨을 쉬는 게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 훈련은 꼭 해야지. 그리고 스트레칭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숨쉬기 전에 꼭 해줘야지. 뭐 허리나 뭐 어깨, 무릎이나 이런 관절 같은 데 무리가 안 가야지. 왜냐면은 나중에 또 너무 아프면 또 숨쉬기 너무 또 힘들고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건 굉장히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초 훈련이 또 좋은 게 만약에 제가 춤을 출 때 팔과 뭐 다리를 쫙 펴야 되는데 스트레칭을 잘 안 해주면은 또 긴장하고 흥분한 나머지 뭐 그 반밖에 안 피다든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 훈련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 네, 그리고 이렇게 팔을 천천히 들고 천천히 내리고 뭐 이런 동작이 여유를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춤을 추는 분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너무 빠르고 뭐 이런 춤만 추다가 갑자기 또 천천히 하려고 하면은 또 약간 그런 게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뭐 이 재즈를 가르치는 이 선생님 분이 지금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인 거는 굉장히 잘 되신 것 같아요. 이거 항상 잊지 마시고 춤을 출 때 유의를 하셔가면서 마음은 편하게 자신감 있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이렇게 보니까요 기본기는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하셔서 많이 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또 볼 영상은 여러분들은 개별 개인 트레이닝 또 하는 모습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은길 분인데. 아, 제가 또 예전에 본 분인데, 개인기는 굉장히 특출나세요. 뭐, 탑핑이라고 하는 개인기는 굉장히 특출나신데, 군무, 그런 안무를 더 중점적으로 하시면 더 좋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 그리고 김혜리 양. 근데 여자분 치고 굉장히 안무를
파워풀하게 잘 소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춤도 몸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또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춤을 추실 때 긴장을 하고 흥분을 했다고 어느 부분까지 정말 파워풀하게 다 칠 수 있다 그러면 쳐도 되지만 부분을 또 상중하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춤을 추셔야지 끝까지 파워풀하게 추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이분은 또 이제 나이 어린 김혜리야. 네, 여러분 아시죠? 버즈의 메인 보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예요? 이게 그 배틀 신화라고 오디션을 해서 굉장히 많은 몇천 명 중에서 또 몇백 명을 또 뽑고 몇십 명을 뽑고 여자친구인데 네. 이게 퍼핑 이게 각기를 하는 거. 14살 김혜리라는 친구인데 잘한다. 확실히 형에 비해서 저도 요번에 춤 배울 거예요. 전진이 형한테 가서 배우려고 지금 친구가 노래도 굉장히 잘하는데 요즘에 또 춤에까지 흥미를 느껴서 네, 너무 재밌어요. 또 나중에 댄스곡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재능이 있고 너무 열심히 하세요. 감각이 있어요. 노래하는 분들이 굉장히 춤에 감각이 있어요. 한 달에 얼마 정도? 그건 나중에 얘기해줄게. 그러면 열심히 가볼게요. 솔로로 봤을 때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만약 키가 큰 분인데 또 저희가 자유자재로 몸을 조절을 할 수 있다면은 큰 게 굉장히 느낌이 더 멋있어 보이겠지만 작으신 분들이 더 야무지다고 그러죠. 힘도 더 넘쳐 보이고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요즘에는 다 키가 크고 이런 키가 상관없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틀린 거지. 그 노현우 군 그 신화의 댄서를 했던 분하고 친구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문적으로 되어서 예, 춤을 좀 느낌 있게 좀 잘 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춤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얘기했던 준용 군 문준용 군 또 저희 안무팀에서 또 굉장히 잘 추는 동생이고 뭐 선이나 이런 게 이제는 뭐 제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잘하는 것 같아요. 선도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안무를 할 때는 선도 중요하고 또 힘 조절이라고 하죠. 뭐 천천히 추다가 세게 할 때 뭐 이런 부분이 많아야지 또 보는 사람이 또 흥미를 더 느끼고 그런 춤이 되는 거고 그냥 너무 이게 재미없고 밋밋하게만 춤을 춘다면은 보는 사람도 똑같을 거예요.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방송 나와서 동환이 형도 그렇고 혜성이 형도 그렇고 자기는 춤에 자신 없다 하는데 아니요. 다 잘해요. 잘하고 얼마나 빠져들어서 열심히 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양은진 양 탑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안무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춤의 일가견이 정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어린데도 나름대로 개인기도 보여주시면서 안무도 하는 게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설민 군. 이분 예, 굉장히 잘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몸에 좀 너무 힘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약간만 더 풀어주면은 더 힘있게도 보이고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약간 느낌은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힘있게 자신감 있게 추시면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여자분들이 추시는 뭐 이런 춤이 있는데 또 힘있게 추시다가도 거기서도 힘있게 추실 필요는 없어요. 힘있게 추시다가 그런 데만 약간 좀 편하게 추시고 나머지 또 힘있게 추시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예전에 봤던 것보다 실력이 더 좋아진 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춰뒀다가 이제 보여주시는 걸 수도 있는데 예, 저 정말 다 너무 잘했어요. 잘하시고 이제는 뭐 마지막 이제 관문이 남았잖아요. 마지막 관문 최선을 다해서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힘내세요. 이제 남은 것은 월 결선 무대에 서는 것뿐. 그동안 피나는 노력이 무대 위에서 발휘될 것입니다. 아니, 물거품이
붙을 것인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참가자들의 점수는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코크플레이.com 그리고 모바일 투표로도 가니까요. 투표 참여해주십시오. 모바일은요, 별별 77777 5개로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5월 23일 저녁 8시에 마감이 되니까요. 그 전에 많은 투표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의 선택으로 선정이 된 배틀 신화 여기 12명과 함께 제가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생방송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려움 없는 도전 배틀 신화!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같은 시간 보낸 거 정말 뜻깊었고요. 모두들 그 꿈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30명이요. 제 눈엔 다 멋진 신화거든요. 소울성 분들도 그렇고요. 다음 참가 분들도 그렇고요. 꿈은 남이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진 끼리의 허물을 갖고 있는 거를 덮고 얼굴을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배틀신화에 참가하면서 제 꿈에 대한 확신이 되게 커졌거든요. 한번 해볼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오니까 이제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팀원들한테 피해가 될까봐 밤새 옥상에서도 연습하고 많이 했는데요. 비록 1등을 하지 못했지만 좋은 추억이 되었던 것 같고요. 제 꿈을 위해서 어디서든 열심히 하는 대윤이가 되겠습니다. 큰 꿈, 그냥 대충 해서 친구들한테 좀 인정받으면 되겠지. 그리고 좀 남자들 대충 그 깔끔한 대충 해가지고 좀 비싼 차 한번 타보고 동네방네 소문나고 그러면 되겠지. 그런 생각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경험이에요.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요.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하나의 경험이었다 생각하시고 또 다른 도전이 있으니까요. 열심히 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도마 위에 올라간 분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마 위에 올라가면 생선은 먹는 부위를 다 듣죠. 달리는 부분이 또 있어요. 떨어져 나가는 부분. 자, 오늘 정말 노래를 열심히 해준 친구들도 있고 정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쉬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스물은 냉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결선을 앞두고 있는 12명들 누가 됐을지 저도 너무나 궁금하고요. 결선에서 떨지 마시고 자신 있게 자기 기량 다 발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선에서 꼭 여러분들 뵙기를 바라면서 12명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선에서 뵙겠습니다.
느끼는 날 봐.